풀밭에 같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보다 뭐라고 하죠? 머리털. 머리털 같이 생겼는데, 여기 서가 들어있어가지고요. 하여튼 세배해가지고. 색감은 좋은데. 이제 색감이 상당히 이쁘죠. 풀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이런 데 잘 가야 돼. 아, 너무 세비다. 색감은 좋은데. 아이고, 너무 세비해가지고. 진짜 이쁘죠? 보면은 온판화의 기질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원판화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그러네요. 이제 두화 같은 경우에는 그 꽃이 개화가 되기 전에도 거의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판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화형이 좋아도 개화되면서 그 화판이 축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지금 잎은 꽃 그 잎의 두께는 상당히 두껍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두껍게 생겼죠. 요 원박자 가지고. 그러죠. 이렇게 보시면요. 덜펴져가지고, 딱 온팍져가지고. 딱 보시면요. 삼각형의 어떤 기본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색깔은 별로 지금 화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진녹색이면 아주 멋있을 그런 꽃 같은데. 지금 꽃이 지금 요 달렸는데 몽실몽실합니다. 지금. 둥글둥글하죠. 잎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일반 난잎하고 거의 비슷해요. 부화목이라고 요즘 많이 하고 원판화라고 막 그 그런 난들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잎에서도 이렇게 화형이 좋은 꽃이 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가지고 갈 건 아니거든요. 지금 상당히 좋잖아요.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가져가진 않고 여기다가 이제 놔뒀다가 봄이 와서 한번 제가 한번 볼랍니다. 지금 상태를 봐서는 아주 예쁘거든요. 동글동글.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지금. 여러 쪽인데, 꽃이 지금 제가 하나 따와버렸고 두 개가 달려있고, 이렇게 한 가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롱반인데 예쁘죠? 지금 이거 아롱반이거든. 지금 보면은 색감이 상당히 예쁘죠? 근데 이런 아롱반에서 뭐 지금 예년에 보면은 뭐 색화가 나온다 여러가지 지금 뭐 썰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 또 아롱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보니까 뭐 고무 차원에서 한번 봐볼까요? 꽃이 지금 하나 달리는데
꽃 한번 봐보게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피는지. 이렇게 포위만 벗겨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일반 보추나하고 같잖아요. 색감이 전혀 안 들어있고, 녹색만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이게 이제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 보면은 확률적으로 이제 이게 반들이 들어있는, 난 잎에서 석화들이 예, 필 확률이 많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본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은 전혀, 띠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 여기 보면은요, 아롱 반칙으로는 잘 들어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무 아롱 반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어떤, 꽃이 약간의 어떤 그런, 좀 지켜봐야 할 그런 꽃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몰라도 달랑 아롱이만 꽃이 안 달려있고 그런 경우에 아롱이를 갖다가 키운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값이나 한란가. 저 같은 경우에도 초보 시절에는 많이 거의 다 산으로 다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거 참고 한번 하시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보시면은요, 저 마롱반이 잘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또 이제 각자 판단은 자기 몫입니다.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판단은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또 이런 어떤 산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있어서 한번 이렇게 작게 한번 올려봅니다.